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단에 있는 아이들한테 꽃 이름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편으로 된 동그란 나무에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400번 샌드페이퍼로 갈아주겠습니다. 그래야 글씨도 잘 써지거든요. 봄부터 아이들이 나온 다음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요. 겨울에 꽃이 없을 때도 이그꽃 이름표를 보면 아, 여기 이런 호라비꽃대가 있었지. 예,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꽃이 없는 화단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여름에 풍성했던 꽃들을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우선 저희 그 마당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꽃의 이름을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는 그 꽃이 의미하는 그 꽃말이라든가 그 꽃이 피는 시기 그런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바짝 말라야 되는데요.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 나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다 써졌고요. 먹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는 바니쉬를 칠 건데요. 저는 UV 바니쉬를 칠했습니다. 이것이 좀더 햇빛에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먹물이기 때문에 붓질이 여러 번 가면 이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얇게 한 번만 발라준 다음에 완전히 마르면 다시 한번더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마르면 앞, 뒤뿐만이 아니라 옆부분도 발라줘야 나중에 햇빛이라든가 뭐 비가 오더라도 썩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칠해주었고요. 바니쉬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는요. 그 이름표를 세울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공예용 와이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공예용 와이어는 쉽게 구부릴 수가 있어서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저는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세 개를 함께 잡고 붙여두겠습니다. 기둥을 두 개나 뭐세개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모양도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탭으로 한번 이제 세 개를 고정을 해주고요. 저는 집에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그 단추에다 낚싯줄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낚싯줄을 다시 나무 구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 뒷면에다가 기둥으로 세울 와이어를 놓고 낚싯줄로 묶어주겠습니다. 이름표와 기둥이 될그 와이어를 고정시켜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와이어줄을 더 단단히 해주기 위해서 낚싯줄로 한번 묶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와이어줄과 그 이름표는 그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요. 뒤에다가 순간 접착제로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로 붙여준 다음에는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붙여서 마를 때까지 고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예쁜 꽃 이름표가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줄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우아리라고 쓰여져 있는 이름표에 막끈을 이용해서 목걸이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끈을 우아리 이름표 구멍에 넣고요. 그 끝부분을 묶어줘도 되겠지만 저는 집에 우두머리 있는 게 있어서 우두머리를 사용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구멍으로 끈을 집어 넣은 다음에요. 줄을 잡아당겨서 우두머리를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을 하겠는데요. 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으로 묶겠습니다. 두 줄을 서로 겹친 다음에요. 짧은 줄을 긴 줄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기겠습니다. 다음 반대편도요. 짧은 줄을 긴줄 밑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짧은 줄의 밑에서 위로 잡아당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면은요. 그 양쪽 끈을 잡아당기면 그 줄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줄로 된 이름표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에다 쓰는 이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